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더벤의 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벤박스, 카니발, 평타나 캠퍼박스 제품을 자세하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평타나 진행을 하게 되는지, 평타나를 했을 때 실내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며 평타나 판과 캠퍼박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리모컨을 통해서 평타나 판과 캠퍼박스를 위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윗공간을 더욱더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 공간 활용도를 아주 높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타나 판과 캠퍼박스는 별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량 안에서 지금 사진처럼 간단한 업무 그리고 식사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뭐 차크닉, 캠크닉에도 아주 유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타나 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과 2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주시고 평타나 판을 사진처럼 세워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홈을 준비했기 때문에 평타나 판이 알아서 잘 서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판을 세워준 이후에는 2열 시트를 뒤로 리클라이닝해서 사진처럼 눕혀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트 위로 평타나 판이 펴져서 카니발 평타나를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처럼 구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시트 위쪽으로 세워놨던 평타나 판을 펼쳐 주시면 됩니다. 평타나 판은 한 단 펼치고 난 뒤에 양쪽으로 날개 그리고 앞쪽으로 한 칸 더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에 있는 날개를 펴서 다리를 지탱해 주시고 가운데 쪽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다리도 함께 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모두 펼친 이후에는 초반에 올려두었던 캠핑박스 높이에 맞춰서 평타나 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평타나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총 길이 216cm, 2열 자리에서는 천장까지 75cm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카니발로 즐길 수 있는 평타나 제품들을 설치했을 때 그런 공간 중에서는 가장 넓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에서처럼 저희가 직접 붙인 감성 스티커, 캠핑 스티커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꾸밀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벤박스 평타나 제품에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매트를 따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구류나 뭐 여러가지 침낭 같은 용품을 사용하기 이전에 평타나 판 위에다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수 재질로 만들어진 매트를 함께 판매 중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캠퍼박스를 차박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캠퍼박스를 가장 위로 올려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야외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수납함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캠핑시에 상당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박스를 바깥으로 뺐을 때 내부에 발생하는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합판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이 합판 사이즈에 맞는 매트 또한 추가적으로 함께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 차박 캠핑시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캠퍼박스와 평타나 판을 사용하는 각종 영상들을 조금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자세한 사항 저희 채널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루더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